스니스에게 무릎 위에 앉아보라고 하자. 자! 어허! 막의 명령이야! 명령이시라면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어떠신지요 전화? 개같다. 자! 세계에 계시고 정우에 계시고 집 안에만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왈루쿤입니다. 오늘의 제가 준비한 게임은 바로 그 게임의 후속작! 예전 왈도쿤의 마음을 콩닥콩닥하게 만들었던 메이드 아가씨 알이 있죠. 그 게임 제작사의 후속작이 이번에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사 아가씨! 자, 메이드와는 다르게 여기사는 좀 색다른 장르인데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올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 한번 여기사 아가씨를 시작해보도록 하죠. 갑시다. 부름을 받고 궁왕 아련실로 향했다. 무슨 일인 걸까? 짐작이 가지 않는다. 어서 오거래야. 오늘은 비밀리에 니게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이야기를 들을 준비는 되었느냐? 네 어머니는 몸이 약한 여인이었다. 널 낳고 기력이 다해 죽고 말았지. 너 역시 지금까지 별궁 깊숙한 곳에서 누워만 지내왔다. 오직 나만 네가 내 아들이란 사실을 알고 있을 정도지. 그럼 네가 갑자기 나타난들 사람들이 널 왕자로 인정하기 어려울 터. 그래서 난 결정했다. 당분간 누군가에게 널 맡겨서 훈련시키기로. 난 널 믿는다 아들아. 반드시 기대에 부응하여 나를 기쁘게 해다오. 며칠 뒤. 똑똑. 단장님 데려왔습니다. 들여보내도록 해라. 어이 뭐야, 더빙이 돼 있잖아. 어서 와라. 내 이름은 세리스 프란델. 세리스 프란델.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왕실근이 동빙령 기사단의 단장이자 왕국 최강으로 불리는 검의 달인. 무투드에서 잠시 봤을 뿐이지만 저 서늘한 미모는 여전한걸. 무슨 생각을 그리 멍하게 하고 있나. 여기 있는 기사단 명부에 이름을 적으라고 말했을 텐데. 아 뭐야, 내가 왕자인 줄 모르는구나. 시키는 대로 이름을 적자. 기본적인 디폴트 이름은 로렌이네요. 왕자 강해 보여야 돼. 어? 뭐 자기 뭐 어때서? 오, 아 이런 게 있구나. 어느 백작가의 메이드복. 개토끼 몬스터 결전 복장. 왕국의 첨단 과학이 결집된 스파이스트. 토크는 폐하의 명이라고는 해도 처음으로 받아들인 수련 기사다. 반드시 어엿하게 성장시켜 보이겠다. 난 당신 입에서 그 죽여라가 나오게 만들어주지. 기다려봐. 싸다 싸. 이씨. 기사단의 공용 목욕탕? 아, 미안하지만 다른 기사들이 목욕을 마친 뒤에 이용하도록 해라. 뭔 소리야? 이거 무슨 드립이야? 나만 이해 못했어? 아 맞다, 이제 여자 부대였지. 왜 그렇게 기뻐하는 표정을 짓는 거지? 이 새끼 설마 이것이 여자 기사단이 들어갔다 나온 물들. 난 살아있길 잘했어. 수령기사로 배속된 지 한 달째 되는 날, 난 훈련을 마치고 기사단장실로 향했다. 한 달 동안의 훈련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탓이다. 당장실 앞에 도착했다. 방안에서는 묘한 소리가 들려온다. 끌어오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다. 살짝만 들여다볼까? 이 쓰레기 녀석, 그 지렁이 같은 꼬락서는 뭐지? 드리스 당장이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홀로 소리를 지르고 있다. 구더기, 기생충, 폐기물. 왜래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욕 같은데. 아, 이거 풀메탈 패닉 보면은 거기서 나오잖아. 너는 이 드레스리 같은 머저리 같은 녀석이다. 아주 돼지 같은 녀석이라고 뭐 이러면서 개욕하잖아. 그거 연습하는 것 같은데? 이런 욕을 퍼부었다간 마음 약해 보이는 그 녀석이 크게 상처를 받겠어. 그 연약한 남자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점점 안쓰러워져서. 어, 약간 나에게 좀 물들여진 것 같은데? 엄청난 이야기를 들어버렸다. 어떻게 할까? 문을 박차고 들어간다? 조용히 떠난다. 아이, 이건 못 참지! 강하게 문을 박차고 반항으로 돌입했다. 웬 놈이냐? 내 목숨을 노린 암살자인가? 야! 그대는... 그대가 왜 여기에... 설마... 방금 이야기를 들은 것인가? 아무 말도 않는 것이냐? 뭐라고 말 좀 해보거라. 어색하지 않느냐? 하긴 지금 와서 더 말할 것도 없겠다만. 아니 좋은데요? 출연 기사를 받아들인 건 처음이라 그만 그대에게 허점을 노출하고 말았군. 키옹! 왕실의 위신과도 관계가 있으니 부디 비밀로 해줄 수 없겠나? 세리스 단자는 사슴처럼 눈망울을 글썽이고 있다.
이게 그 빅년의 기검이라는 놈의 이미지 변화가 심하군. 어떻게 할까? 아 이건 아니지! 뜸들이면 애 좀 태우자! 단정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재밌으니 좀 더 구경하자. 왜... 우리들이 묘한 표정을 짓는 것이냐? 부탁이다. 비밀을 지켜준다면 뭐든지 하겠다. 정말로 뭐든지요? 왕국에 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다. 단장은 얼굴이 빨갛다. 처음 보는 표정이라 꽤 신선하다. 이쯤에 장난이었다고 해야 될까? 장난이었다고? 그럼 비밀을 지켜주겠다는 건가? 살았다. 고맙구나. 애초에 내가 뭘 할 수가 없지. 야 씨 거짓말이라고 하길 잘했어. 어쨌든 앞으로는 이곳을 포함해 기사단 본부에 자유롭게 출입해도 좋다. 이제는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으니 말이다. 아 근데 내가 긴 머리 좋아해서 그런가? 아 너무 내 취향인데. 와 뭐야 이거 왕실 복장이야? 아, 미쳤는데. 내 다리로 목이 졸리고 싶다고? 그것도 수련의 일종. 다리가 접히는 곳에 자꾸 손가락을 넣지 마. 아 이거 진짜 배운 사람만 할 수 있는 그 멘트인데? 와 천재인데 이봐 이 멘트는? 야 이 부분 상당히 내공이 쌓은 자만이 알 수 있는 크밀로 포인트거든요. 차! 세네스에게 무릎 위에 앉아보라고 하자. 자! 제가 오지 감히 전화해. 어허! 막의 명령이야! 명령이시라면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개같다. 아 대사 개웃기네. 아 개같다 궁금한데. 개같다니 그건 무슨 말씀이신지. 강아지겠죠 강아지. 커다랗고 복슬복슬한 개를 무릎에 앉힌 것 같다고요? 기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복잡하군요. 아버지는 왜 나와 단장을 함께 부른 걸까? 의문을 품고 옥제 홀에 도착했다. 이상하군요. 왜 아무도 설마 어디선가 나타난 습격자가 단장의 검에 베어 쓰러졌다. 복장은 왕궁 위사대? 폐하를 지켜야 할 이자들이 어째서 우리를. 원래 위사들이 우리를 포위했다. 죄송합니다 사망자 전하. 그리고 동빙령 기사단장 폐하를 위해 부디 죽어주십시오. 우리 전하! 맞서 싸우겠습니다 전하. 우리가 모두 달려들었는데도 상처 하나 입히지 못하다니. 과연 왕국 최강의 기사. 숨이 끊어지기 전에 대답해라. 폐하께서는 어떻게 된 거지? 폐하께서는 사로잡혀 설팔궁에 갇히셨다. 이왕자와 이왕자가 손을 잡고 사연천 기사단까지 함께 부탁 폐하를 구해. 이런 미친 이왕자와 이왕자가 함께 손을 잡았다고? 그게 말이 돼? 어떻게 서로 의견이 통합된 거야? 방금 말대로라면 여긴 이미 적진 한복판입니다. 전하 어떻게 할지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이게 여기서 엔딩 루트가 달릴 것 같은데 국왕 구하러 갑시다. 하지만 분명 적들도 별궁 쪽에 병력을 집중시켜뒀을 겁니다. 저희 둘만으로는 역부족일 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빙령 기사단 소집해! 이럴 때를 대비해서 연락용 비둘기를 숨겨왔었죠. 네! 흉갑을 벗은 단장이 가슴 사이에서 비둘기를 꺼냈다. 비둘기 녀석 부럽네. 지원 요청은 해뒀으니 우선 저희만이라도 폐하를 구출하러 가죠. 어차피 다시 되돌릴 수 있어요. 건방진 개진점이 어딜 감히. 놈들의 목을 가져오는 자에겐 큰 포상을 내리겠다. 전하 제 뒤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전하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갑니다. 단장은 두려워하는 기색을 쳤다. 나를 보호하면서 압도적인 기세로 적들을 베어넘긴다. 그러나 적의 수가 너무 많았다.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이 내 머리에 맞았다. 투구 위에 벽이 비껴 맞았지만 충격으로 눈이 깜깜해진다. 전하 전하 귓가에 울리는 단장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난 천천히 정신을 잃었다. 세리스 당장 일어나셨군요. 전하 전하께서 혼절하시고 얼마 전부터 기사단원들이 와줬습니다. 휴. 지금은 도망친 두 왕자를 추적하고 있죠. 이제는 전하께서 왜 그런데 이 나라의 유일한 왕이 불안하냐? 갑작스럽지만 한 가지 상을 내려주시오. 왜 그래? 지금 이 자리에서 저의 충성 서약을 받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하. 세리스 프란델은 오늘 이후로 전하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맹세의 입맞춤을 받아주십시오. 뒤에 엄청 박혀있나봐. 단장의 입술이 손등에 닿은 순간 깨달았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차디찬 그 감촉을. 오! 그렇군요.
아, 반드시 돌아갈게. 네가 행복해질 수 있는 미래로 갈게. 그날로부터 몇십 년이 지났다. 난 아버지의 뜻을 이어 왕이 되었고 이제는 늙어 병상에 누워있다. 왕국은 꾸준히 발전해왔고 훌륭한 신하들도 있다. 왕위를 물려받을 자식이 없는 것은 유감이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 그것은 우와! 이게 뒷순회의 끝이지 진짜. 긴 시간이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을 떠올리며 부끄럽지 않은 왕이 되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했던 인생이었다. 이제는 떳떳하게 그 사람을 만나러 갈 수 있다. 훌륭하십니다, 페어. 당신이 어째서 여기에? 저는 처음부터 이곳에 있었습니다. 저의 주군이자 사랑하는 남자가 제게 돌아오실 날을 말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지만 우선은 정말로 오랫동안 보고 싶었다. 예, 단장님. 너무나 저도 당신을 보고 싶었습니다. 아, 수 엔딩. 50년 후 8월 다시 만날 것을 믿으며. 돌아가! 그때로! 차! 이제 이 옥자의 주인은 바로 그대다. 왕위에서 물러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버지로서 상을 내려주고 싶다. 차기 국왕과 프란델 단장, 두 사람 모두 원하는 게 있다면 말하거라. 무엇이든 기꺼이 허락하겠다. 정말로 무엇이든 괜찮겠습니까? 물론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감히 말씀드리죠. 왕자님을 제게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국력도 가지고. 야씨, 이거 더 앞서 나가는 여자였잖아? 허? 아니 잠깐, 그러니까 좀 차기 국왕으로 결정된 나의 아들 말이냐. 수습기사로 함께할 때부터 줄곧 왕자님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제게 아드님을 주십시오, 페어.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당사자의 의회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자. 이거는 미쳤지. 그랬더냐? 좋다, 그렇다면 허락하마. 새 궁화의 지식과 함께 프란델 단장과의 결혼식도 거행하도록 하지.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야, 벌써요. 축하드립니다, 페어. 왈비디께서 건강한 왕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어쨌든 어서 들어가 보시죠. 와, 완전 예뻐. 첫 출산이라 좀 긴장했지만 막상 겪어보니 별것도 아니군요. 이 정도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쯤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야. 말 나온 김에 바로 국제를 가져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나 국가를 봐야 해서. 아니 그 내가 좀 바빠. 어쩔 수 없군요. 그럼 오늘 밤 침실에서 단둘이 가족 계획을 짜보도록 하죠. 아기를 낳은 쓰리스는 아주 건강해 보인다. 출산 직후인데도 농담할 기운이 있다니. 농담이겠지. 너무 자극적인 거 많이 보니까 어지럽네. 하여튼 잘 봤습니다. 기대한 것만큼 나온 것 같다야. 아무튼 재밌었습니다.